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공룡 본격 테이밍 재료 준비 1탄 농사짓기 컨텐츠 시간입니다. 키블과 음식에 들어가는 농작물들을 편하게 키우고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싱글이나 조련 배율이 높은 서버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는 작업이지만 조련 배율이 매우 낮은 서버에서는 꼭 필요한 키블이니만큼 그 시작인 농사하는 법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농장을 짓기 위한 토대를 건설할 건데요. 농장의 토대는 천장으로 마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토대도 상관은 없지만 배수관을 편하게 설치하기 위해 천장으로 마감하려 합니다. 천장은 토대가 근처에 있어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대와 천장의 간격을 잘 맞춰 안정되게 짓습니다. 토대가 마무리됐다면 온실을 만들어 봅시다. 플레이어가 드나들 수 있는 문틀부터 먼저 설치해 줄게요. 후에 벽을 설치해 줍니다. 크리스탈 재료가 부담스러운 초심자라면 석재나 목재 등을 섞어 만들어도 좋습니다. 온실 효과로 받는 작물 성장 속도 버프는 300%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모든 벽을 온실벽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단, 밑쪽으로 전부 유리가 좋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도 좋겠죠? 이제 1층 벽은 마무리되었고 최소 2층 벽까지 쌓아 올려야 합니다. 밭을 설치하게 되면 천장 높이가 낮아서 온실 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2층 벽까지 마감해 주셨다면 다음은 천장 시설로 넘어가기 전에 작물밭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효율을 생각해서 무조건 대형 작물밭으로 설치해 주셔야 해요. 구석부터 빈틈없이 꼭 맞게 놓아둡시다. 입구 쪽은 출입 때문에 비워두는 것이 좋고요. 공간의 효율성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중형이나 소형으로 마무리 지어줍니다. 설치된 작물밭을 살펴보면 온실 효과가 0인 것이 확인되는데 천장을 덮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벽은 다른 자원으로 지어도 좋지만 천장은 무조건 온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 전체를 천장으로 마감하지 않아도 천장이 설치된 아래쪽의 밭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까지 마감 완료. 온실 건설이 마무리되었다면 물을 끌어옵시다. 물을 쉽게 공급하기 위해선 주변에 바다, 강, 연못이 위치하는 게 편리합니다. 근처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선 수도관이 필요한데 교차, 직선, 경사로는 필요한 만큼 제작하고 수도꼭지와 취수관은 필수로 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온실 바닥은 전부 교차 수도관으로 설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걱정 없이 모든 영역에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처음 설치 위치를 잘 잡아준다면 스냅 포인트 때문에 나머지는 깔끔하게 설치됩니다. 교차 수도관 설치가 마무리되면 직선 수도관을 이용하여 밖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뭘 써도 상관없지만 직선이 미관상 좋겠죠? 지형에 맞추어 수도관을 물가까지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에서는 취수관을 설치하면 완료. 수도관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물 공급이 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온실에서 수도관으로 물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확인되었다면 수도꼭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도관 위에 수도꼭지를 설치하면 주변 영역에 물이 공급됩니다. 물이 공급되는지는 작물밭의 급수 표시만 확인해도 돼요. 공급 영역을 확인하며 구석구석 설치합시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제 농사의 핵심인 씨앗을 채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씨앗은 주변 풀을 채집하면 나옵니다만 베리에 비해 적은 확률이라 고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당근, 감자, 옥수수, 시트론 씨앗부터 각종 베리들의 씨앗까지 채집이 가능합니다. 작물 관련 씨앗은 멀리 가지 않아도 돼서 좋고 더 편하고 빠르게 얻고 싶다면 브론토 등의 공룡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선 거름이 필요합니다. 대변과 비료가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비료는 유통기한도 없고 효율이 아주 좋지만 만들어지는 시간이 길고 대변이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귀찮다면 대변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유통기한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편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비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변은 비료의 재료이자 거름 그 자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룡들이 배출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든든한 아군이었던 초식동물 피오미아는 후반에는 가성비 최고의 거름 제조기로 재탄생합니다. 피오미아에 스팀베리를 잔뜩 넣어준 다음 E키를 눌러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량의 대변을 빠르게 생산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좋지만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비료 제작 설명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통을 만들어줍니다. 대변과 즙을 50대 3 비율로 섞어 비료 하나를 생산하게 되는데 한 통에 대변 7개와 즙 100개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는 각 거름의 양과 비료 숙성 시간입니다. 이번 공략에 쓰는 피오미아의 중형 대변은 23분 정도가 걸립니다. 대변이나 비료가 전부 준비되었다면 원하는 밭에 씨와 함께 넣어주면 됩니다. 비료, 물, 온실 효과, 씨앗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간편하게 대량의 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물을 심고 어느 정도 지나면 풍족해진 온실을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작물과 씨앗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짓기의 전반적인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킵을 시스템과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